안녕하세요. 쇼티스트입니다. 네, 이제 생체 탁구인들이 이제 탁구 게임 빨리 느는 요령. 이제 5탄, 5편입니다, 이제. 5편은 사실 제가 이 5편을 사실 처음에 1편으로 하고 싶기도 했고 빨리 얘기하고 싶었긴 했는데 이제 좀 늦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5편 주제는 모든 공우라는 스포츠, 모든 공우라는 스포츠 잘할 수 있는 그 공통점, 약간 모든 스포츠를 공우라는 스포츠를 잘하기 위한 반드시 공통점이라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종목을 완전 체계적으로만 선수처럼 이렇게 제가 전 어떤 선수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선수처럼 정석으로 이렇게 배우진 않았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한뭐 쉬지 않고 사실 운동을 해왔습니다. 탁구를 20대 때 치기 시작해서부터는 지금까지 이제 탁구만 쳤고요, 사실. 다른 운동은 거의 안 했고요. 탁구 치기 전에는 진짜 공우라는 스포츠들은 제가 워낙 좋아해서 다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뭐 그냥 제일 기본적인 뭐 축구, 농구, 뭐 배구, 야구, 뭐 핸드볼 뭐 해가지고 뭐 테니스 뭐 공우라는 이렇게 하는 운동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운동들도 그냥 조금씩은 다 그냥 재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공으로 하는 스포츠를 많이 했는데 모든 종목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기본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기본적으로 좀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으로 하는 스포츠들의 이제 공통점, 잘할 수 있는 공통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축구, 농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농구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슛을 넣어서 이제 들어가야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축구도 이제 슛을 넣어서 들어가야 되고 농구도 이제 슛을 넣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슛을 던지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드리블하고 이제 패스입니다, 이제. 사실 드리블하고 패스가 없고 슛만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게임 그냥 보통은 그냥 패스를 자꾸 돌리고 하다가 찬스 날때슛 넣든지 아니면 드리블로 혼자 이렇게 치고 나가서 뭐 돌파해서 이제 슛을 넣든지 이제 요게 그냥 기본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패스는 저는 이제 탁구 기술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쇼트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축구도 농구는 이제 안 끊기고 패스를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쇼트로도 일단은 미스를 안 하고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뺄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게임 운영의 기본입니다, 그건. 그래서 쉐이크든 패너든 상관없이 뭐그 쇼트로 좀 이렇게 코스를 좀잘 갈라야 됩니다. 패스 돌리듯이 패스 안 끊기고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축구나 농구. 그래서 쇼트로 어느 정도는 계속 갈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스를 이제 쇼트로 생각하고 그 쇼트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드리블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는 농구는 드리블 할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화려한 기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가장 드리블의 기본 기술은 그냥 일단 수비수가 있으면은 그냥 옆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옆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코스 옆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뭐 화려한 기술도 있지만은 제일 기본적인 거는 그냥 이렇게 몸 페인팅 한번 정도 써서 그냥 중심 좀 무너뜨리고 그냥 어쨌든 왼쪽으로 수비수가 있으면 왼쪽으로 치고 가든 오른쪽으로 치고 가든 이게 코스로 치고 가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패스를 돌려도 되고 이제 드리블로 돌파해도 되는데 어쨌든 드리블로 돌파하려면 코스가 중요합니다. 코스가. 그래서 코스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 농구 말고 만약에 이제 족구나 이제 배구로 예를 들면 코트가 있는데 그냥 보통 아마추어나 뭐 이렇게 뭐 보통 그냥 생체에서 이런 족구나 이제 족구나 배구를 하면은 일단 공이 왔을 때 공격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 빈 곳을 보고 거기다 찔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로 차던, 손으로 치던
상대 빈 곳에다가 내가 치는 게 일단 게임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게 하고 이제 더 그 빈 곳에 더 정확하고 더 강하게 차기 위해서 이제 자세도 연습하고 기술도 연습하고 이제 그러는 거지. 이게 레슨 하다 보면 이제 레슨 받은 대로 딱딱딱 레슨 때는 잘하는데 게임 때는 이제 코스를 못 배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슨 때 맨날 이렇게 포핸드 치던 요 대각 선 대로만 포핸드 치고 쇼트도 이렇게 대각 선 대로만 쇼트를 하시고 이렇게 직선으로는 이렇게 서로 약간 못 배시고. 그래서 게임의 기본이 어떻게 보면 게임이 이제 기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코스 빼는 게 저는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더 정확하고 더 강하게 이제 중학 주기 위해서 이제 기술 배우고 더 기술을 얹힌다고 생각하면은 게임이 좀 더 빨리 늡니다. 이게 사실 뭐 이게 그래서 게임 이렇게 코스 빼는 요령, 코스 빼는 거를 잘 못하시면은 자꾸 이렇게 가르는 걸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포핸드도 이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쇼트도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자꾸 이렇게 갈라는 연습을 해야지. 맨날 제자리에서 맨날 이렇게 똑같이만 이렇게 맨날 똑같은 것만 연습하면은 게임이 확 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임의 기본이 일단 코스 가르는 거기 때문에 예, 드리블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배구나 족구나 이렇게 빈 곳에다 차는 것처럼 상대를 보면서 빈 곳 찌르는 연습. 그 연습을 자꾸 하면은 자꾸 하면 하면서 할수록 이제 그게 빼는 게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코스가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익숙해지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구력이 생기면 좀 더 이제 더 강하고 정확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술 아무리 배우고 레슨 오래 받고 아무리 뭐 스매싱 세고 그래도 이 코스를 자유자재로 못 빼면은 게임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 빼는 걸 반드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편까지 좀 얘기했습니다. 5편까지 가볍게 얘기했고요. 6편부터는 지금 제가 지금 제자리에서 찍을까, 다음에 찍을까 고민 중인데, 일단 5편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가 처음이라 지금 되게 어색해요. 어색한데, 네, 저희 탁구장에서 지금 오랫동안 레슨 받고 있고, 탁구장의 지금 명예 부관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하는 거 좀 이렇게 설명할 때 뒤에서 좀 받아주고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포핸드, 쇼트 이렇게 기본기를 배운 다음에 이제 기본기 위주로 게임을 하시려고 해요. 이제 기본기는 익혔어도 게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고 기본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탁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을 하는 스포츠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 게임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게임하는 요령은 일단 기본기는 내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빈 곳에 코스를 찌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축구든 농구든 드리블을 할 때 다 이렇게 상대 옆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니 막 멋있는 기술도 많지만은 기본은 일단 옆으로 찌르는 거예요. 배구도 족구도 일단은 상대 빈 곳으로 이렇게 공을 차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기술 그 위에 뒤에 얹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빈 곳에 공을 찌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더 강하게 찌르려고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지 기술만 쓰고 이제 빈 곳을 찌르지 못하면 사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의 기본은 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슈트를. 딱, 폼을 떠나서 폼을 보지 마시고, 자, 상대가 공이 왔을 때, 내가 이쪽으로 줄 수 있냐? 공이 왔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줄 수 있냐? 이게 빈 곳으로 찔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왔지만, 만약에 조금, 짧게 줘보세요.
짧게 놓을 때도, 짧게 놓을 때도 이렇게라도 빈곳을 찍을 수 있고, 다시 짧게 놓으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빈곳을 찍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빈곳을 잘 찔러야 됩니다. 만약에 백쪽으로 왔을 때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백쪽으로 왔을 때도 우리가 뭐 항상 연습하는 거지만 백을 이렇게도 찔릴 수 있어야 되고, 봄이 왔을 때 이렇게도 찔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자세가 잡힌 상태에서 쉬운데, 자세가 안 잡힌 상태에서도 안 상태에서 똑같이 오세요. 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요로 줄 수 있어야 되고, 안 잡힌 상태에서 저쪽으로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잘하는 게 게임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세를 잡았을 때 더 정확하게 더 세게 얹히는 거는, 그 위에 얹혀지는 거는 생각하고, 왜냐면은 이게 맨날 이렇게 기본기는 연습하는데 맨날 이렇게 레슨 때 받으면은 보통 욜로만 연습하거든요. 포핸드는 게임할 때 욜로밖에 못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쪽으로 못 치고. 그러면 이제 게임에서는 발전이 별로 없어요. 기술은 이렇게, 기술 레슨은 잘하는데 게임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코스를 잘 못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더 어렵게 주려면은, 아까는 그냥 가볍게 포인트로 받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회전을 줘서 넘긴다든지, 또 이거 회전 주는 것도 마찬가지, 일로도 한번 주고 이제 저쪽으로도 회전을 줘서, 요렇게 회전 줘서 코스를 좀 갈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꼭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자세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약간 미들에서 약간 더, 요쪽에서 약간 요 바깥으로 빠지게 줘요. 바깥으로 만약에 빠지게 줬어도 일단 이게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줄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상태에서도 이렇게, 네, 코스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 이게 게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빼줘. 이쪽에서 이쪽으로 빼줘도 그냥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받으면은 상대가 공격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도,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한번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쪽으로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코스를 빼는 게 게임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더 정확하게 치고 더 강하게 치려면은 이제 더 자세를 잡아야 될 테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레슨 때 배우는 거고, 그걸 이제 실전에 응용하는 거고요. 레슨 때 배우는 것만 이제 배우기만 하고 실전에 못 쓰면은 사실 게임이 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레슨 할 때 보면은 특히 뭐 배드민턴, 테니스, 뭐 이렇게 뭐 축구 예를 들어서 다른 운동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폼이 안 좋아질 때 게임을 잘해요. 게임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런 거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상대방도 볼 줄 알고 코스도 볼 줄 알고 게임은 요령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좀만 배우면은 금방 잘 치는데. 이렇게 게임하는 좀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기술만 탁구에서 그렇게 꼭 기술만 배우고 스텝만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게임은 요령을 좀 아시고 좀 레슨을 받으시고 게임에 응용하시면 게임이 아마 더 빨리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